유례없는 폭염에 벼멸고까지 극성인데 벼 피해까지 겹친 농가들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세 또한 계속되면서 가을 거제에 나서야 할 농민들은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읍시 소성면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음주 상태로 몰던 1톤 화물차가 역주행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선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처분도 명했습니다. 소의 출생과 유통 등 정보를 기록하는 비표를 바꿔치기에 보험금을 탄 축산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와 동일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도와준 축산업자와 축협 직원 등 24명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유례없는 폭염에 벼멸구 피해까지 극성인데 비 피해까지 겹친 농가의 경우 2중, 3중고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세 또한 계속되면서 가을 거제에 나서야 할 농민들은 거리로 나서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농업 정책에 성난 정읍 농민들. 회초리 대신 벼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서름을 토해냅니다. 쌀값 올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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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에 나선 겁니다. 산지 기준 80kg들이 쌀값이 지난해 10월 21만 원대였지만 이달 초 17만 원 선까지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불과 1년 만에 20% 가까이 떨어졌는데 12년 전과 비슷한 가격입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약속했던 20만 원에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가면 하락은 더 가파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동 직불제도 안 된다. 양곡 관리법 개정도 안 된다. TRQ 재협상도 안 된다. 대북 지원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되는 게 뭡니까? 반면 기름값이나 비료값과 같은 생산비는 대폭 올랐고 가을까지 이어진 역대급 폭염과 집중호우 탓에 벼멸구와 비 피해까지 겹친 상황. 농민들은 정부를 향해 최소한 20만 원의 쌀값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쌀값이 폭락해서 20% 이하로 떨어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생산비는 폭등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올해는 우리 농민들 실질적인 수입이 하나도 없을 상황이 이르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지금 속이 타고 있고. 시청 앞에 줄지어선 농민들의 차량 100여 대는 농협 정읍 시지부까지 거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농민들은 쌀을 사들이며 미리 주는 우선 지급금을 현 농협중앙회장이 공약한 대로 7만 원 선에서 책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쌀값 하락의 주 원인으로 꼽는 쌀 수입 중단, 또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도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9만 5천 톤이 과잉인데 10만 톤을 격리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은 수요 공급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협이 작년에 쌀을, 농협 RPC가 쌀을, 그러니까 벼를 많이 사놔가지고 재고가 많았다.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지만 농민들은 또 투쟁을 예고하며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 고창에서 26일 한빛원전 1, 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주민들이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수명연장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고창군 한빛원전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20여 개의 단체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원전 수명연장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며 현행법이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며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청회에 참여해 부실한 한빛원전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달리 고창군 농민회 등 일부 단체는 주민공청회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5일 저녁 7시 15분쯤 정읍시 소성면의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음주 상태로 몰던 1톤 화물차가 역주행해 마주오던 소렌토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소렌토는 사고의 충격으로 옆 차선에서 뒤따라오던 카니발 차량과 또다시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두 차량에 각각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감형을 위해 주장한 심신미약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한 미용실에서 전처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습니다. 소의 출생과 유통 등 정보를 기록하는 귀표를 바꿔치기에 보험금을 탄 축산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은 26일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에게 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를 바꿔달아 3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A씨와 동일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도와준 축산업자와 축협 직원 등 모두 24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전북도 체육회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주지법 심리로 26일 열린 62살 A씨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4일 전북체육회장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학력이 적힌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의 구형량대로 형이 확정되면 A씨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전북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장마철 이후 전국적으로 땅 꺼짐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안전점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인력과 장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도를 줄이는 순간 트럭이 한쪽으로 기우뚱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옆에 있던 트럭까지 두 대가 한꺼번에 도로 아래로 빨려 들어갑니다. 폭우가 이어진 지난 주말 부산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입니다. 사고 현장에 생긴 구덩이는 가로 10m, 세로 5m 규모. 깊이는 무려 8m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연희동에서도 갑자기 내려앉은 도로 밑으로 달리던 차량이 떨어지면서 두 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는 800여 건.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한 셈입니다.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트럭 두 대가 폭삭 밑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야 저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무섭지요. 무서운데 이 도로가 다지고 다져서 아스팔트를 놨는데 어떻게 그게 무너질까가 의문이고. 땅 꺼짐은 지형 특성과 기상 상황, 매설물 영향에 따라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지하에 있는 빈 구멍을 미리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점검 장비인 지표투과 레이더를 활용하면 도로 아래 2m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전문 장비와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자체 장비가 있는 서울과 부산 이외 나머지 지역은 정부가 장비 8대로 집안 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 빈 공간 780여 곳을 찾아 복구했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난 6월까지 점검을 마친 도로는 전체 도로의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싱크홀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예방을 통해서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장비 그리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서 지반 탐사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최근 5년 안에 땅 꺼짐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35명. 누구라도 도로 위 지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올해 부안고창 해역 출입 통제 장소에 들어가 적발된 건수가 6건인 가운데 부안해양경찰이 27일부터 한 달 동안 방파제와 같은 출입 통제 장소를 집중 관리합니다. 부안고창 해역 출입 통제 장소는 가력항 인근과 하섬, 격포항, 위도항, 구시포항 방파제 등 총 9곳입니다. 해경은 출입 통제 장소는 사고가 발생하면 구조가 어렵고 또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지역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참여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관영 지사가 참석해 추경호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작은 의원 등을 만나 주요 현안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환경생태용지 조성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호남 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과 협력해 호남 예산 확보를 위해 힘차게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25일 저녁 7시쯤 김제시 신풍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일부와 집기류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아궁이에서 불씨가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은행권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집값 상승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 심리는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9월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지수는 12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난 2021년 8월과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올 들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로 조만간 역대 최대 수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최근 도내에서도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결과라고 신문은 풀이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의 전망을 반영하는 만큼 반드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내에서는 물가 상승세 둔화에도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비자 심리지수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순천군이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과 어르신 일자리 등 노인 복지 사업을 확대합니다. 최영일 순천군수는 지난 25일 노인회관 3층 강당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군수는 자원순환단과 시장형 사업단 등 어르신들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군은 지난 24일 인계면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8일까지 노인 일자리 참여자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소통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읍시가 병열구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방제약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병열구 피해를 본 벼 재배 농가로 1헥타르당 9만 8천 원을 지원하며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약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수확 14일 전까지 약재를 살포할 수 있다며 출수 후 50일이 지난 벼는 조기 수확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